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니 오늘은 오이와 야채 카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허허 펭귄이 나왔어 펭귄 자 먼저 이렇게 오이카미 해놓은 모든 행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크랩으로 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되면서 만들어 놓은 카빙들을 보는 순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자르시고요. 끝부분에 한 5cm 정도 남겨가지고 8조각을 쭉 내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에 칼을 넣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꽃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나비를 만들어 놓고요. 자, 중간에 토막을 내서 또 오이 꽃을 만들어 봅니다. 꽃의 행태는 자기 생각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전형적인 룰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꽃을 만드는 것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몇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처음에 봤던 그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북극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펭귄 오이 펭귄, 가지 펭귄 막 이런 거 재미로 그냥 만들어 봅니다. 통째로 만들면 저 모양이 나옵니다. 어디서도 보실 수 없는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오이와 가지 펭귄을 갖다가 보시고 계십니다. 쭉에서 오이와 가지의 형태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이도 펭귄을 만들면 괜찮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전부죠? 제가 만들었어요.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거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만들어 놓은 거 스크랩을 해서 이미지로 쭉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오이를 통째로 해가지고 그냥 꽃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색감이 이쁘죠? 오이 가지 막 만들어 놓았던 거 한꺼번에 전시를 해놨네요. 이거는 나비죠, 나비. 줄을 섰어, 줄을 섰어. 예, 꽃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비 형태도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죠. 예. 잘라서 만들 수도 있고요. 날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물러요. 그래서 날개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형태 그대로 했습니다. 그냥 고치고, 데크레이션 할 때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카빙 모양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죠. 예. 오이채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오이의 끝부분을 가늘게 잘라내면 저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오이 꽃 모양 만드는 거, 오이 하나로 한 7가지 만들어 본 거죠. 무대기로 여기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물에 보관을 해야만이 하루 정도는 더 갈 수가 있습니다. 콜라비하고 당근하고 오이하고 한꺼번에 해놓은 거. 이렇게 해서 저희 오이와 야채 카밍 되어 있는 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